약재 좀 줘봐봐. 우슬도 들어가야 되고. 엄남. 이 많은 약재들을 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 사실 얘는 뼈를 우려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먹는 방법을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먹기 좋게 지금 그렇게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. 엄나무를 비롯해 당귀, 우슬, 감초까지 12가지 이상의 약재가 들어가는데요. 여기에 백봉 오골계를 넣고 푹 삶아주는 것이 우선. 처음에 할 때가 압력으로 3시간 했었어.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불에 8시간 하고, 그 다음에 멸균에 1시간 하고, 그러니까 12시간이거든? 조심해. 조리 시간이 12시간이 걸리는 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요. 먼저 3시간 동안 푹 구운 솥을 확인합니다. 와, 국물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난 것 같네요. 조금 더 구워야 돼. 어때? 닭인지는 전혀 모르겠다. 단맛도 있고. 대박. 구수하지 않아? 그러니까. 무슨 둥글레차도 아니고. 어머, 진짜 신기해. 이게 대박이다. 깔끔한 맛을 위해 국물에 기름은 한번 걸러내주는데요. 그런 다음 한 번 더 푹 끓여줍니다. 오. 나. 아. 됐어. 그래, 깨지겠다. 염증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영아 씨의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백봉 오골계 진액. 때문에 진액 만드는 데 더욱 정성을 쏟습니다. 끝! 오늘 완성. 이거 술인지 하는 거 아니야? 보약. 그러니까.